아, 선배놈들. 야, 윤태군! 야, 윤태군! 일이나 해야겠다. 야, 윤태구! 야, 윤태구! 너 뭐야? 딱 보면 몰라? 나 요정이잖아. 너 왜 이렇게 뒤쳐져 있어? 따라해.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? 우선 여기서 가야 돼. 아, 나 안 해. 오, 뭐야? 와, 진짜 신기한데? 한 번 더 고르고 액션. 야, 윤태구! 나 요정이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정말 잘하시던데요. 사실 시켜서 뭐 하란 대로 하긴 했는데 제가 방금 뭘 한 거예요? 방금 전까지 태구님의 3D 홀로그램을 만들 촬영을 했습니다. 아, 여기 사방이 다 카메라인데 그럼 뭐 뒤통수, 뭐 옆모습 다 해서 3D로 나오는 거예요? 네, 여기에 총 106개의 카메라가 있고요. 모든 면을 360도로 촬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뿅 하고 3D가 나옵니다.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가 참여했던 거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시리즈로 했던 비욘드 라이브의 자이언트 최시원을 만들어서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이런 장소를 뭐라 그러더라? 그 뭐 크롬 뭐야? 예, 크로마키요? 아, 예, 맞아요. 예. 이 배우들이 검정색 옷 입고 이렇게 움직임 이렇게 모션 캡처라고 하나요? 좀 다른 건가요? 모션 캡처는 대표적으로 영화 아이언맨 같은 이미 만들어진 3D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함이고요. 저희는 움직임 자체를 녹화를 하는 거고요. 그 사람 고유의 움직임, 표정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저도 정말 저처럼... 예, 물론이죠. 아, 이게 저인가요? 아, 예.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. 106대의 카메라로 찍으면 1분에 뭐 적게는 600기가 더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게 됩니다. 그 모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3D로 만들기 위해서 포인트들을 잡아내는 거예요. 두 번째는 3D 메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. 이제 어느 정도 3D 모양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찍었던 컬러들을 그대로 입혀주는 텍스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주 자세한 옷감의 움직임이라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결과물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아, 저도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게 수염도 이거 다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디테일한 홀로그램을 만드는데 한 얼마나 걸릴까요? 적게는 한 달에서 몇 달씩 걸리는 어떤 작업들이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뭐 며칠에서 1, 2주 정도? 사진은 저희가 포토샵을 보정을 할 수 있잖아요. 홀로그램도 보정이 가능한가요?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금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뿅! 아,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. 앞으로 이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많은 작품들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